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16번입니다. 자, 16번. 재무상태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4번이죠.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을 알 수 있죠. 자, 특히 1번, 2번, 3번은 전부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이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유인물. 재무제표 들었습니다. 1번은 X.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비용 수익으로 나눈 것이니까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인 거고요. 자, 2번은 재무상태표죠. X.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이꼴, 자본, 부채.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이 말 들어가면 재무상태표입니다. 3번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정성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5. 4번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비교해서 기관의 단기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5번은 X. 실제 현금 이출금 내역 잔액을 기록한 거니까 현금 흐름표를 이야기한 거고요. 7번은 당연히 현금 흐름표 아니죠.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재무상태표인 거고요. 7번은 기업의 수익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죠. 그래서 X입니다. 자, 17번. 홍역 결핵은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떠다니다가 흡입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미 문제 줬어요. 공기 전파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럼 공기 전파주의의 감염 관리 활동으로 오른 것. 3번. 격리실을 출입할 때 항상 투스마스크, 엔고어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번은 시간당 6회에서 12회 공기순환이 되어야 한다. 맞고요. 출입물은 닫아 놓으셔야 되죠. 반드시 닫아 놔야 되고요. 격리실 내부는 격리 목적이기 때문에 음압을, 음압이 유지가 돼야 되고, 4번은 공기전파주의가 아니라 비말전파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1번, 5죠. 그 다음에 2번은 X. 격리 목적이기 때문에 음압으로 해야 되고 출입물은 반드시 닫아 놓으셔야 되죠. 두 군데가 다 틀렸어요. 3번은 비말 전파주의 5죠. 4번은 어디가 틀렸죠? 혈액주의가 아니라 접촉주의 표지 경고 스티커 붙여야 되고요. 5번은 X. 자,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는 비말 전파죠. 6번은 적어도 24시간마다 교환을 해야 되고요. 7번은 X. 다재 내성균 감염은 뭐예요? 접촉 전파주의죠. 그래서 X. 8번은 X. 비말 전파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9번은 자, 9번은 세균성 이질이에요. 그러면 이질은 뭐예요? 접촉 전파주의죠. 근데 공기 전파주의라 그러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X. 10번은 홍역은 공기 전파주의죠. 비말 전파주의라 그래서 틀린 거고요. 11번은 O. 12번은 X. 환자 병실을 나오기 전에 가운 벗고 손 씻기 하고 나오셔야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12번 X입니다. 18번 MBO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2번이죠. 목표 설정뿐 아니라 실제 성과를 측정